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 음식.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요리의 지견 지일 무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지난번 김치 어떠셨어요? 김치요? 좀 더 익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잘 숙성되면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거짓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친하고. 아, 지금 이제 오늘은 무슨 김치죠? 갓 물김치. 갓 물김치. 긴장이라고 해서 사실 좀 저도 긴장했었거든요. 스님은 어떠셨어요? 저? 웃는 나라 또 유머야 또. 아우 진짜. 아 재밌다. 오늘 보니까 또 더 막 간단해 보여가지고요. 진짜 간단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재료가 이제 밑작업을 해서 그런 건데 네. 갓을 밑작업, 네. 씻어서 네. 소금을 살짝 뿌려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씻어서 소금 뿌린 거. 왜냐하면 바로 네. 쓸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이제 안 씻어 여기 소금이 돌아다니죠? 이렇게. 네네 네. 소금이 돌아다녀야 되는군요. 네네 네. 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다음에 찹쌀풀. 네 찹쌀풀. 네 빨간 고추, 빨간 네. 고추, 그다음에 매실 액기스요. 매실 액기스, 맛있겠다. 그다음에 소금, 소금, 네. 네. 얘는 뭘까요? 집간장. 집간장. 그리고 네. 결정적인 건 얘예요. 네. 무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무, 무. 채소물 하고. 채소물. 그다음에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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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색깔이 어때요? 약간 하얗지 않고. 프리하죠? 청양고추예요. 아 청양고추. 청양고추요? 네. 조금 이렇게 칼칼해야 돼서 네. 청양고추랑 해서 같이 이제 믹서기에 갈았어요. 믹서기에 아, 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되고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석박지 해봤죠? 네. 이렇게 무 썰어서 바닥에 이렇게 까는 걸 네. 똑같아요. 얘도 시원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반 나눠줄 테니까 똑같이 네. 또 잘라보세요. 이게 괜히 지견 스님 앞에서는 괜히 요리를 하려고 하면 밑에 이렇게 깔아요? 아닌데. 아 이거 아니에요. 썰어만 놔주시면 되고. 아 네 죄송합니다. 여기는 네. 오늘은 네. 물김치기 때문에 바로 통에다 넣어야 돼서 그래서 저기 그거 지을 수니까 여기다가 네, 넣으세요. 제 거. 자, 취향에 따라서 단 것, 네. 또 짠 것, 신 것은 결정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것 나눠주고 이제 달기랑은 본인들이 한번 결정을 해보게 할게요. 일단 고추는 2라운드 되겠습니다. 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썰면 되는 거죠? 아, 네. 이거 찹쌀풀이에요. 그죠? 네. 이렇게. 이건 똑같이 그냥 제가 3개, 4개 도마를 치울까요? 아니요. 왜 이랬어요? 기다리세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네. 가끔 반항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국물도 네. 이거 이거는 네. 어차피 이제 두 국물에 넣을 거라서 똑같이. 네. 네. 배고 밟는 기분이야. 네, 배급이에요. 그러게. 네 개. 다섯 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국자로 섞어서 무효수님도 네. 강원에 다니실 때 혹시 네. 김장 해 보셨나요? 네 대중에 계실 때 네. 아, 뭐 우리는 기 배추를 농사지은 네. 걸로 하니까 직접 스님들이 농사지셔서 네네 엄청나게 많은 잠깐만 배추를. 스님은 강원이 어디예요? 운문사요. 스님은? 저는 삼선순가대입니다. 저는 복령사. 오, 다 틀리네. 다 틀리네. 와 네. 우리가 진짜 그럼 어떻게 만난 거지? 인연이라고 하죠 그걸. 인연이라고 하죠. 하죠. 인연이 돌이킬 수가 없죠. 정말 돌이킬 수가 없다. 보통은 이렇게 김치를 하면 소금으로 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장이 중요해요. 직간장을 직간장. 몇 개 넣어요? 네. 반반씩 넣어줄게요. 세 개. 네. 이걸 넣고 잘 섞은 다음에 지금부터는 두 분의 기호에 따라서. 넣어보세요. 어떻게요? 소금하고 매실을. 그러니까 짠 것과 간을 보나요?
간을 어떻게 보나요? 간을 어떻게 보나요? 이렇게 손으로 찍어 먹어야지. 아, 아 네. 요번에 진짜로 찍어 먹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아니 아직 지금 먹으면 안 되지. 그럼 먼저 먹어. 매실하고. 아, 지금 저만 데리고 갈 때가 편하셨죠? 지금 먹어봐야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 네. 소금을 네. 이제 네. 자 스님 먼저. 저 먼저요. 어, 한두 숟갈. 저는 이제 이거 손으로 하면 안 되나요? 스님, 스님 음식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될까요? 누가? 제가. 그냥 계속 사찰 여행을 해. 자, 스님은 몇 개 넣을래요? 두 개? 네, 저도 두 개 일단 넣어볼게요. 것 같은데? 네, 저도 일단 이렇게 네. 넣어보고 잘 모르니까. 이제 간이 어떤가 보고. 네. 자, 매실 액기스도. 아, 네. 저는 매실은 조금 더 넣어도 좋아요. 뭐, 아, 그래요? 네, 매실 액기스 이제 아직 안 넣었잖아요. 네. 이제 조금 간간해, 그러니까 간간해도 되고. 하니까. 제가 소금을 조금 많이 넣었기 때문에 무효스님보다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얼마큼 넣어요? 맛있어. 마음대로 넣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죠, 매실이. 맛있어, 어디 보자. 이거 제가 담은 거 3년 됐어요. 아니 매실이 맛있다. 이거 무슨 맛이지? 이거 매실이. 매실이. 이거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 선생님 간 좀 봐주세요. 지금 맛이 이상해야 돼요. 맛이 이상해요? 아, 네. 맛있는데 나는? 이거 맛 괜찮은 거예요? 매실을 더 넣을까? 다 넣지 마세요. 저 조금만 더 주세요. 스님 제가 넣는다니까 막 지금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렇죠. 네. 가시 이 통에 들어가기 너무 크잖아요. 네. 그렇죠. 반뚝 잘라버릴까요? 반은요? 네. 네. 지금은 이렇게 통이 낮지만 만약에 좀 이렇게? 네. 그래서 하면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넣어요? 좀 더. 네. 네. 한 번 더 넣고 네. 다음에 자 이거를 한 캐를 이렇게 올려요. 네. 다 올릴 거 아니고? 한 국자. 네. 한 두 국자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이렇게. 그리고 또 쓸어서 또 올립니다. 아, 네. 스님. 아니, 너무 이렇게 누르고 이러면 애들이 짓눌러져. 살살. 예, 그럼 여기 못 담잖아요. 아, 이제 네. 숨이 죽으면서 아, 이게 이제 들어가시죠. 이렇게 살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이제 나머지 물을 다 넣는 거예요. 네. 와. 지금은 이렇게 네. 물이 뻑뻑한 것 같지만 실제 물이 네. 맑은 물이 돼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다 넣어요? 당연히 다 잘 긁어 넣어야죠. 네? 오케이. 이 갓김치. 와우. 자 다른 김치랑 틀려서 얘는요. 우리 보통 한번 생각해봐요. 갓김치는 어때요? 파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꺼무죽죽할 때까지 아. 파가서 익어야지만 그 색깔이 나와요. 그때까지 그냥 이 김치 다 먹구나를 잃어버려야 돼. 아. 그래서 푹 삭은 다음에 먹어야 국물 진짜 먹어보면 이게 소화제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 냉장고에 언제 넣어요? 냉장고에 한 2-3일 뒤에. 왜냐면 지금 간장을 넣기 때문에 계속 발효. 우리 손 들고 얘기합시다. 그래. 저 기간은 네. 어느 정도? 다 먹을 때까지? 네. 계속 하시면 갓 네. 물김치가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따단! 짜잔! . 스님 여행 다니시면서 무슨 책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네. 오,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따단! 와! 어? 이게 뭔가요? 처음 보는 건데? 어, 그래요. 네. 네, 처음 봤을 것 같아요. 네. 네. 소개를 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120개 넘는 사찰을 다니면서 그 중에서 32개의 사찰을 선정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실 만한 사찰을 글과 함께 사진도 이 안에 사진 100여 개를 제가 찍었던 사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사찰 여행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책을 뜨끈뜨끈합니다. 선물을 주실 선물을 건가요? 네 스님들한테 네, 사인을 네. 사인은 해주셨죠? 스님들한테 네, 네. 선물을 네, 사인을 했습니다. 네,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아 TV 시청자 분들께 또 스님께서 하시는 계신 곳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저는 고양시 덕양구 도래울 안길 46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선원이라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또 공부 모임
또 금강경 공부, 그 밖에 명상 특강, 이렇게 기도 법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지소임도 보면서 이렇게 방송 일도 하고 있습니다. 놀러 오세요, 보리선언에. 무효 스님 그 갔을 때 댓글 중에 제일 많은 게 스님 진짜 예뻐요. 뭐 이거 많아요. 아, 왜 그렇게 생기셨어요? 본인이 직접 말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댓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스님 참 예쁘시네 이 말 많이 달리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서는 이렇게 사진 이렇게 딱 보고 무효수님 우와 뭐 이렇게 생겼어 신경질 나게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아, 뭐 이렇게 생겨서 신경질 나. 아, 네.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아, 네. 칭찬 감사합니다. 많은 칭찬 해주셨어요.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참 겨울마다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하이라이트. 고추씨 백김치. 오! 와! 뭔지 모르지만 박수만 주시고 했습니다. 물개 박수. 네. 네. 고추씨 백김치. 백김치. 오, 맛있겠다. 사실 전 작년에 먹어봤거든요. 아, 어때요?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속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진짜 기대됩니다. 네. 네. 또 이 타이밍에 한 번 또 우리 하고 가야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이 아니고? 아니, 알림이군요. 죄송합니다. 댓글. 알림과 댓글. 네, 두 개 줬는데.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꼭 만나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가셨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 맞아.